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체크에서는 동료 여교사에게 이른바 성적 괴롭힘을 가한 가해교사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이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 그리고 지방의원 후원금 불허 위헌 결정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토론에서는 MBC 사태를 둘러싼 언론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내용 요약해 네. 주시죠. 그 정읍의 한 고등학교 60대 남교사가 20대 여교사에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뭐 널 책임지고 싶다, 뭐 존경하고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성적 그리고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100통이 넘게 이런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좀 보냈었는데요. 문자를 보낸 시간 또한 뭐 새벽이나 명절, 연휴, 뭐 방학 기간 이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와 이제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 하루 최대 100통의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지속적인 괴롭힘인데 네, 징계는 뭐 정직 두 달에 그쳤습니다. 네. 처벌 수위도 문제지만 또 해당 가해교사의 변명도 좀 가관이더군요. 네. 네, 피해를 참다 못한 이 해당 교사가 학교장에게 이를 알렸지만 학교는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좀 무관심으로 좀 일관했고요. 결국 피해 교사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재단 측에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제서야 학교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가해교사를 정직 2개월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가해교사의 변명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징계위가 열린 기간에도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학교 전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자신이 탈모약을 먹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지금 문자를 보낸 것도 다 지금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고요. 결국 가해교사의 제대로 된 발언은 좀 반성은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원과 시민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난달 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과 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학교 측의 입장은 피해 교사가 재심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심의 조치를 뭐 열겠다 뭐 이런 좀 미온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전북교육청은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특별감사와 이제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 이 징계가 11월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개월이란 정직기간은 어떻게 보면 방학 두 달 동안 잘 쉬고 새학기에 복귀해라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힐 수 있거든요. 과연 이런 정직 2개월이란 처벌이 과연 피해 교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모쪼록 피해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2차 가해가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학교 측에서는 적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조치가 내려졌죠? 네, 사실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일찍이 해당 교장에게 알렸기에 만약 학교 측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라도 좀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해당 학교는 이 문제의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나서도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뭐 나이 드신 분이 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일관했고요. 당연히 열었어야 될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야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교무실을 분리하는 등 그때서야 때늦은 이제 주치를 좀 했고요.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 학교와 재단 측이 해당 교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좀 과실이 큰데도 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처분은 너무 관대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위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해서 해당 학교와 재단 관계자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지 네.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일단 이 가해 교사가 이런 식의 행동을 좀 오랜 기간 지속했다라면 이 피해 교사가 한 명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특별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금 현재 피해 교사가 이 가해 교사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교사들에게는 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성적 청렴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만약 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이 교사가 좀 해임이나 파면에까지도 좀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4만여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7년 8월 이제 전라북도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하고 기쁨을 만끽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시 전라북도는 그 유치 확정 이후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서 뭐 앞으로 뭐 프레 잼버리 대회와 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좀 언론에 호언 장담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새만금 프레 잼버리 대회가 개최 2주를 앞두고 취소되는 등 안팎으로 좀 내용을 겪고 있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잼버리 9개월을 앞두고 여전히 뭐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전라북도와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프레 잼버리에 대한 좀 준비 부족이나 또 코로나19를 이유로 1년 연기 신청을 했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를 거절해서 내년에 예정대로 8월에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럼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려되고는 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짚어보면 일단 내년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8월에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 해안가에 이 고온 다습함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이제 폭염이나 폭우, 뭐 곤충 뭐 이런 문제 등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로는 이 잼버리 대회가 있지만 다른 전라북도 내외 시도와 연계를 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돼야 이제 청소년들이 좀 그것들을 이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좀 미숙함이 있고 좀 지역에 대한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전라북도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이런 뭐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새만금 잼버리와 직접적인 뭐 관련이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라고 하겠는데 가상현실 체험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있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MBC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전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이 잼버리 대회와 연계해서 가상현실 체험관 그리고 고급 호텔을 지어서 이 청소년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상태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가상현실 체험관에 관련해서는 813억을 투자해서 뭐 올해 6월까지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꼭 완공을 하겠다 이런 상황. 이었지만은 최근에서야 이제 공사에 대한 협의가 이제 시작된 상황이고요. 새만금 신시도 호텔 또한 400실 가운데 200실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지만은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두 시설 모두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이 공사가 완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새만금 개발청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거둘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좀 한 상태로 좀 기대감만 키운 꼴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나 많은 시민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잼버리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달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이제 홍보와 뭐 인력 동원 대책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좀 걱정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4만 명의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니만큼 이 정부 중앙 부처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소관이 여성가족부입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이 잼버리 대회 얼마나 많은 좀 관심과 좀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이 국내 참가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현재까지 참여 인원을 밝힌 사람들만 3만 5천 명이고 최대 아마 4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 막상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참가 인원수가 1,4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991년 이 30년 전 강원도 고상에서도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가했던 학생 수가 4,000명인데 이제 지금 그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좀 참가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번 잼버리 대회가 좀 사람들에게 좀 매력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세계 잼버리 대회는 이제 전북을 세계에 홍보하고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큰 이벤트인 만큼 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제대로 좀 치러내서 우리 전북이 그 절대 다른 도에 밀리지 않고 좀 전북 시민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홍보 물건 들을 좀 보면 후원 계좌를 좀 적어놓고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뭐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방 후원금 제도가 도의회나 시의회 같은 지방 의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이 정치자금법 제 6조 때문인데요. 이 정치자금법 제 6조는 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예비 후보자, 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뭐 지역구 총선 후보자,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 지방의회 후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좀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이 지방의원들은 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됐을 때는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선거가 네. 종료되면은 또 후원회를 바로 또 해산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시절에는 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선거 기간이 끝나면 후원회를 바로 해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방 의원만 후원회를 금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이 지방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공약을 지키고 또 정치 활동을 제대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좀 어떤 좀 사실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좀 있기는 마련인데 이 당비와 이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좀 이런 좀 불만이 있는 상태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 뜻이 있고 좀 실력은 있지만 이런 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좀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지방의회에서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라북도의 의회 한 의원이 3년 전에 유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3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헌재에서는 이제 지방의원의 후원금 모집을 제한하는 이 정치자금법 6조가 이 뭐 평등에 좀 위법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방의원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이 또 많이 증대되고 또 이런 의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원활히 의정활동을 하려면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좀 모집하여야 할 좀 근거들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필요성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정치자금법 후원 이런 게 좀 생기면 가장 염려되는 게 이제 부패나 이제 뭐 비리 이런 것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청렴성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후원의 자체를 이렇게 지금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선 후보들과 비교했었을 때 이제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제 평등권을 좀 침해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국회는 오늘 2024년 5월까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헌재 판결이 좀 내려졌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헌재 뜻을 존중한다면 이제 지방 의원들에게도 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은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국회에서 가장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의원들이 결국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는 공약들에게만 좀 집중하지 않도록 그런 의정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좀 수단이 목적화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될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법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현재 언론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권과 특정 언론사, MBC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본 언론 윤리와 정부의 언론관을 짚어봅니다. 최근 돈의 한 일간지가 신임 편집국장으로 전북도청 전 인터넷 홍보팀장을 임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해 줄 세 분 모셨습니다. 박주현 전북의 소리 대표, 박민 참여 미디어 연구소장, 이만재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속칭 비속어 보도를 발단으로 해서 MBC 기자단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과 언론사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불편함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토론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분석하시는지 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교수님. 네, 우선 가슴이 답답하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취임 전후로 계속해서 자유를 강조하고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께서 언론의 자유 또 법이 보장한 이 공영방송의 독립 이런 부분들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고 정부의 성공은 곧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전제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참담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민 소장님. 네, 뭐 단순히 전용기 탑승 거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일단 뭐 도어스태핑 자체를 뭐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기자실을 이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웠었는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좀 이런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조차 전용기 그 탑승 불허에 대해서 한 이야기지만. 단세포적이고 감정적인 잘못된 대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도 뭐라고 했냐면 속좁고 과하다, 언론 통제다. 사실 지금 일련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논평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언론 탄압이자 언론 통제의 시도다. 국민과의 소통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천명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주현 대표님. 뭐 앞에서 다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 아닙니까? 언론관에서 드러난 그 현상이 뭐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감정 풀이식 언론 대응이라고 하는 점, 특정 언론사 가령 그 지금 MBC와 개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해야 될 일인지, 지금 국제 기자 연맹이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 이게 정확히 지금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과연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뭐 국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의 언론관을 보면 지금 확증 편향적인 언론관이라든지 또 이제 이 지금 선택적 언론관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길들이기 차원 또는 감정 불이식 이런 어떤 대응이 과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일이 나타남으로써 지금 우리 단체들에서 하는 말이 지금 언론 자유 시계가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국민 소통 방식의 개선책으로 해서 약식 기자회견, 뭐 도어 스태핑을 도입했는데요.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을 문제 삼아서 지난달 21일부터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뭐 중단의 책임 논란도 있는데 우리 박민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기자회견을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로 상징적인 그런 시도로서 도어 스태핑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간에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당연히 뭐 윤석열 정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속했던 것조차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번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의 의지, 약속을 진정성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주현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그동안 여러 차례 뭐 구설수에 올랐는데 MBC가 그만둘 뭐 빌미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의 어떤 빌미거리를 지금 MBC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면은 이제 청와대 용산 이전의 가장 큰 이유,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용산을 이전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기자들과 출근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소통 방식이 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확증 편향적인 자기 신념과 가치에 맞는 언론과 소통하겠다. 이게 사실 그 도어 스태핑이 그래서 이제 중단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사태의 어떤 배경을 보면은 도어 스태핑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18일 도어 스태핑의 출근 문답식의 어떤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 전용기에 그 MBC 취재진을 배제시킨 탑승을 배제시키는 그 이유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참 나 뜨거운 최고 통치자로서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특정 언론사 가령 MBC가 어떤 안보상의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뭐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사가 좀 거친 이런 수사들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MBC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성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삼아서 19일 날 기자실 간사단에게 제재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21일부터 이제 중단이 됐는데 도어 스태핑이 사실상 그 뭐 어떤 큰 의미는 없었어요. 뭐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방식의 스타일대로 그동안에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61일 만에 대통령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만한 지금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뭐 이런 행태를 했는데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 신념과 가치에 맞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일방 통행식으로 불통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 도어
스태핑이 이번에 처음 중단된 건 아니고요. 지난 네. 7월에도 한 차례 중단된 네. 적이 있었죠. 그때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제 그 대외적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만 사실 그 내면을 뜯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두리뭉술하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어스태핑을 일시 중단을 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앞서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현 정부에서 도어스태핑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민수장께서 좀 전에 이제 보수 언론 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그다지 뭐 우호적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호의적인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AP통신 같은 경우에도 MBC 기자와 대통령 간의 그런 이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런 하는 지적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가는 게 이제 VOA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이런 매체인데 여기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국가의 명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이 BBC의 외신 기자죠. 로라 비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 그렇게 천명을 해왔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방송 취재진을 해외 순방에서 배제하는 모습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모습에 부합하는 거냐 좀 이렇게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도 입장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는 MBC에 대한 보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탄압 자체가 모든 언론에 대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좀 나타낸 것을 보면 하나같이 평가는 좀 같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평가가 좀 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은요. 지금 외신들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최대의 언론 단체인 그 국제 기자연맹 IFJ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하는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구 동성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조치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저는 이제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앞서도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최고 통치권자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 자유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추락할 것인가 지금 이것도 관심 사항인데 언론 자유 보장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단 말이죠. 국제 기자 연맹이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그동안에 뭐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실추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까스로 조금 이제 만회하고 회복을 했는데 또다시 지금 실추되는 하락되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재 교수님 외신들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 뭐 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외신이 국내의 언론 보도 환경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또 오랫동안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환경에서 객관성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라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명확한 언론 통제고 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속좁은 보복이다 이런 류의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론학계에서는 이 사안을 언론 탄압, MBC 기자에 대한 탄압의 문제 이 부분보다도 일련의 그 이 정부에서 행하는 지속적인 사건들과 같이 봐야 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MBC에 대해서 세무조사 결과로 54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일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이 방통위원회에서 종합
편성 채널 제어가 심사를 담당했던 언론 학계 이 학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그걸 검찰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그 수사 중단 이 언론 학자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을 마련하라는 그런 그 성명이 300여 명의 학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단순한 기자에 대한 언론 통제, 탄압 이걸 넘어서서 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또 그동안 오랫동안 이 논의를 통해서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거기에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했던 이런 법 질서 자체를 이렇게 흔들고 공영방송을 이 정부의 이 관리 안에 놓겠다는 그런 좀 음모 이런 면하고 같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들이 학계에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거 정부에서도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면 그걸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자료들을 보면 뭐 지난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참여를 시키지 못한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CNN 기자를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가 미국에서는 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출입이 허가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언론 탄압이나 이런 그 대통령의 태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요. 또 그 배경으로 하면 그런 뭐 김건희 여사의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는 뭐 MBC에서 그런 보도 또 천공까지 보도를 하고 이런 그 배경이 이런 사태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르게 이야기할 부분이 좀 궁색하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현 대표님, 그렇다면은 도어스태핑 뭐 대통령실과도 기자단 간의 뭐 물밑 뭐 접촉도 있고 대화도 하고 뭐 재개하려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는데 뭐 재개될 공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 사실 뭐 도입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약식 기자 회견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그 취지로 해서 뭐 이러한 대통령은 뭐 세계에 뭐 처음이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61일 만에 이게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과연 또 이게 부활을 할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앞서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의 언론관이 선택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내외에서 뭐 거의 공이 뭐 같은 비슷한 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정 언론과 관계된 어떤 사적인 일을 공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자꾸 취하려고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대통령 전용기가 어떻게 뭐 사적인 공간입니까? 거기가 사적인 공간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실, 기자실 뭐 이것도 공적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건 이거 정말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되는 이 공적 공간을 사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사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최고 권력 통치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어쨌든 도어 스태핑이 재개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앞으로 두겨보겠습니다만은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 마음에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언젠가 다시 또 이게 다시 개통은 되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불편한 관계가
특정 언론사, 즉 MBC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지금 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전 국민들이 이걸 분노하고 알아야 될, 사실 이럴 필요성까지 있지 않은데 지나치게 이게 대통령실에서 오버하는 것도, 또 국민의힘에서 해당 언론사였던 광고불매운동까지 뭐 얘기가 거론될 정도로 이건 정말 그 구시대의 군사정권에서 있었던 언론 탄압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민수 소장님. 대통령실 기자실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자실 이전이 성사된다면 뭐 용산시대를 연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기자실 문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자실은 원래 청와대 외곽에 있어서 대통령과 일상적으로 좀 기자들이 소통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기자실을 가까이 두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용산 시대를 열고 기자실을 1층에 두었었는데 이걸 다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뭐 안보상의 이유를 내걸었습니다만 좀 이것이 진짜 안보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적이나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현 정권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덧붙여서 앞서 이제 도어스태핑 재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는 그 재개 여부에 대한 우리가 논의보다 그 도어스태핑이라는 형식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도어스태핑을 대신에 진짜 이 보여주기식의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좀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돈의 한 일간지가 신임 편집국장의 전라북도 인터넷 홍보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서 우리 박주현 대표가 맡고 있는 전북의 소리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전라북도의 한 일간지죠. 우리 전주에 소재한 일간지의 그 신임 편집국장 발령 문제를 놓고 전국의 그 기자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송아진 전 도지사 민선 6기 7기를 함께 한 그런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더군다나 언론을 상대로 홍보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관두고 7-8개월 만에 다시 지금 입사를 한 배경을 놓고 지금 폴리널리스트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또는 기자협회에서 규약한 이런 내용들을 위반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북 기자협회의 대응을 이제 한국 기자협회가 아무래도 크게 이제 주목을 하고 기자협회보에다가 또 그 내용을 또 적시를 했어요. 기자협회는 지난 18일 해당 국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선출 공직자를 도와서 홍보직이라든지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퇴임 후 1년간 회원사 재입사를 금하고 어길 시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약이 2014년도에 아마 우리 전국 기자 시도 기자협회 중에 전라북도 기자협회가 최초로 마련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뭐 공직으로 막 이전하는 그런 뭐 사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운영 규약을 마련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거 규약에 따라서 징계를 하려고 보니까 또 정족수가 미달로 또 부결이 됐다라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매체가 자발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제 3개월 자격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논의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이제 명칭을 바꾸기로 전북 기자협회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찌됐건 그 해당 언론사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뭐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지금 타격을 볼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당장 그 출입처에서 출입 기자단과의 어떤 그 또 사이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뭐 여기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금 그 기자협회보가 얘기한 그 해당 A신문사가 이제 전라일보가 되겠는데 지난 7일 본사 사령을 통해서 신임 편집국장에 소모 전 전북도 인터넷 홍보팀장을 임명하고 그날 또 김모 정치부국장을 의원 면직 조치를 했어요. 그 김모 그 정치부국장은 최근에 그 선거 브로커 사건과 깊숙이 관련된 그런 인물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본사 사령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지 교수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지역 언론단체에는 언론 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언론단체뿐 아니고 도민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치권에 몸 담고 또 그 영향으로 도정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오랫동안 그런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개인이 편집장으로 신문에 취재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과연 지역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지역 언론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점이 우선 윤리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제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선례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그 언론인들이 이런 그 폐해 또는 문제점들을 문제 의식이 없이 바라보는 그런 언론관 또는 그런 지역 언론 이렇게 풍토가 마련이 되면 건전한 또 지역의 지역 도정이나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역할들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민 소장님. 전북은 유일하게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스스로 저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그 제한 규정을 기자협회가 만든 게 2014년 당시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 당시에 폴리널리스트 문제가 너무 심각했었어요, 지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신문사 편집국장의 사례의 경우도 그분도 아마 그 당시에 지자체로 좀 옮겨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제 언론사로 이렇게 들어오신 건데, 물론 이제 전국 유일의 기자협회 그 제재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서 전 그 전라일보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 전체에게 미칠 파급력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매체 환경이 좀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지역 언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신뢰의 상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이긴 하지만 돌출적 사안들이 지역 언론 전체에게 신뢰 하락이라고 하는 결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과연 그 매체 스스로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계 전체가 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들을 좀 더 강하게 좀 표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자협회 스스로 단지 규정을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강도 높은 제재 수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앞서 이제 MBC와 도내 한 일간지 언론 상황에서 짚어봤는데 흔히 이제 언론 탄압이나 언론 길들이기가 문제가 되고 또 지탄을 받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언론의 역할 또 언론 윤리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토론을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과 함께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 소장님. 일단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다 해야 되죠. 정권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이 부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비판과 감시의 역할 이곳에 더욱더 충실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좀 한 가지 언론 스스로도 되짚어 봐야 될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MBC 스스로도 과연 일련의 사태 과정 속에서 좀 품격 있는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좀 유지해 왔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돌아볼 때 국민의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의식 없이 저질러지는 비윤리적인 좀 행위들, 이제 행동들 이런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해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일 때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MBC에게 사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지세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주현 네. 대표님. 네, 이번에 이제 뭐 MBC와 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을 사실 매우 아마 더 불편하고 아마 불안한 뭐 그런 형국일 텐데요. 뭐 역대 정부에서도 권력과 언론이 늘 뭐 그렇게 친화적인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늘 불편한 관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취하다 보면 이제 불편한 게 또 국민들이 될 텐데 적정한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적 공간에서 정당하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취재 자유를 제대로 확보해 주는 게 정부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편향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지나치게 어떻게 감정풀이식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듯한 이런 행태들이 사실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 또 다른 또 외신인들이라든지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평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본령이자 책무입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을 청와대가 최고 통치 권력 통치자가 스스로 이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피땀 흘리고 언론인들이 피땀 흘려서 일군 그런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엄청난 저항과 분노, 반발이 아마 예상될 것입니다. 네. 네. 이만재 교수님. 네. 그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국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정치 행위다. 그런 이유에서 언론 뒤에는 알 권리를 갖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이 있고 또 대통령 뒤에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MBC 사태의 문제가 대통령과 MBC의 문제 가 아니라 이 핵심 주체로서의 주권자인 국민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터넷 모바일 환경이 점점 확장되면서 단순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론 행위가 아니라 이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이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이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후대에서는 역사적으로 그걸 평가하고 이런 그 언론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더 엄격한 그런 윤리의식, 언론의 이 중요성 이런 것들의 바탕 위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은 공인이 공적 책무를 잘 이행하는지 취재하고 국민에게 속속들이 알려 평가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기자는 묻는 게 직업이고 속성인데요. 앞으로도 국민을 대변해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